일본 사람들은 한국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다. 야사. 정사에는 단군 기록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니까 세종실록에 단군 고기를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군 고기에 조선, 실라, 고려, 남옥저, 구곡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정확히 아홉 나라입니다. 이 아홉 나라가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보다도 훨씬 앞서서 편찬된 두가 쓴 통전에 보면 조선이 고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들이 나뉘어져서 70여 개 국가로 나뉘어졌다. 그랬는데 그 한 나라의 지방이 백리였다. 이게 두우의 통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이란 나라가 조그만한 한반도 변방에 있던 대동강 유역에 있던 그런 나라라면은 고조선이 망한 뒤에 그 유민이 70개 국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한 나라가 백리란 말이야? 그럼 그것만 해도 칠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중국의 정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조선의 실체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해경이란 책에 보면 북해지 우에 북쪽 바다의 모퉁이에 유국한이 나라가 있으니 명활조선이라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남성, 섬서성, 안휘성 이 지역을 중원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의 수도가 전부 하남성이나 섬서성이나 이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이고 여기 서쪽에서 보면 산동성 쪽이 동쪽이죠.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가 유일합니다. 중원 쪽에서 보면 다른 바다가 없어요. 서쪽에는 바다가 없고 북쪽에 있는 바다는 발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다의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의 모퉁이를 말하는 겁니다.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랬다 이 말이야. 태평화누끼라고 하는 송나라 때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그 책에 보면 이 노룡현에 조선현이 있었다. 여기에 고대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 기자가 하남성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기자가 왔던 데가 대동강 유역으로 온 게 아니고 고조선의 이쪽으로 왔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천년 전에 한족이 쓴 무경총요라는 책에 보면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북쪽으로 90리를 가면 조선하가 나오고 그 조선하를 지나서 고북구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면서 북경에서 조선하를 건너서 고북구를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중국 지도에는 조선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경과 고북구 사이에 있는 큰 강은 조하가 있다 이거야. 물론 탕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하가 조하입니다. 조선하는 없지만 고북구는 지금도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고북구. 고북구와 북경 사이에 있는 강은 조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조하가 송나라 때에는 조선하로 불렸다는 이야기라 이 말이지. 그러면 왜
대동강이나 압록강이 조선화가 아니고 북경 북쪽에 조선화가 있었느냐? 여러 기록이 지금 그걸 맞지 않습니까? 태평환웃기라는 책에는 거기에 조선성이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앞을 흐르는 강이 여기 노룡에 조선의 수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옆을 흐르는 이 하가 조선하일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1500년 전은 시기로 말하면 중국으로 말하면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이 시기에 선비족 고구려족이 다 동북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 단군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때 선비족은 중원에 들어가서 부귀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선비족 모용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모용은이란 사람의 비문이 여기 북경 위에 시라무렌강 쪽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 사람 비문이 지금도 서안 섬서성 박물관에 그 비가 보관이 돼 있어요. 현재도 모용은의 비문에 묘비 명의 첫 마디가 조선 건국 고죽유군 저 여덟 글자가 나옵니다. 모용은 비문에 그 북경 북쪽에서 발견된 비문에 우리 지금 이시 조선은 아직 뭐 꿈에도 생각 안 할 때 아니야. 이시 이태조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조선 건국 고죽이군이라 그 사람 비문에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발해의 모퉁이 여기 노룡현 현재 진왕도시 노룡현 여기가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고 한 그게 저도 어려서는 그분이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여기에 고죽국이 역사상에 실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건국한 시기는 상나라 때입니다. 은나라 때. 그러니까 고조선보다 시기가 뒤지잖아요. 그래서 고죽위군 조선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 건국 고죽위군이라고 조선을 먼저 쓴 겁니다. 고죽국이 있기 이전에 조선이 먼저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아니 선비족 모용운이니까 자기 역사만 쓰면 되지 왜 고죽국 이야기를 쓰고 조선 이야기를 쓰느냐. 비문이라고 하는 건 쓰는 체제가 그래요. 가령 저에 대해서 비문을 쓰면 아버지 할아버지만 쓰는 게 아니고 저 시조부터 씁니다. 이 청송심가의 시조는 아무개고 그 다음에 중시조는 누구고 이렇게 해서 쭉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게 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룡현을 비롯해서 저 동북지역에 언제 건국을 했느냐 삼국시대에 건국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고구려에 있을 때 고구려 광개토왕하고 모용황하고 싸웠잖아요. 모용은이 그 모용황 그 다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그 모용은의 선비족이 삼국시대에 그곳에서 건국했다는 이야기를 쓰기 전에 거기서 맨 먼저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야. 그래서
조선 건국을 맨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건국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죽국이야. 그래서 고죽위군이라고 쓴 거라는 거예요. 상고사는 사료가 생명입니다. 100편의 논문보다 이 한 줄, 조선 건국 고죽위국이라고 하는 이 비명 한 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조선이 하나의 제국이었고 대동강 유역의 수도를 하기 전에 요서의 수도가 있었고 그 강역은 서쪽으로 아까 북경 남쪽에 호타하 유역까지 국경이 거기까지 갔었다 그런 것을 확신합니다.